오늘도 평화로운 아침이에요. 굿모닝. 아들, 이모 왜 자꾸 불러? 거기서 이모 뭐 하고 있어? 아, 고생건데 나한테 맞아요. 아, 귀여워. 헤르메스 모자. 응? 너무 귀엽잖아. 어, 뭐? 응, 모자야, 모자, 모자. 맞아. 어, 맞아. 응, 맞아. 원래 진주 때 선물 받은 헤르메스 모자랑 슈트랑 양말 세트인데 진주 때 못 입혀가지고 루이 때. 우와. 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어휴, 남자답네. 어휴, 남자다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아, 누나가 내 모자를 가져갔어요. 튼튼한 딸내미인데. 튼튼한 딸내미예요? 눈이 이뻐서. 응? 이뻐하고. 짠, 나왔어요. 5분 만에 잠든 진주. 소라게가 됐어요. 유명하다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스위트파크에 와봤어요. 일단은 들어오는 순간 사람이 엄청 많긴 한데 엄청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엔젤님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맛있겠다. 신세계백화점 갔다가 배고파가지고 라면 먹으러 왔어요. 진주가 자고 있고 여기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진주는 데리고 올 수가 없고
또 매운 향도 많이 나서 남편이 진주랑 차에 있고 저는 먼저 먹고 저랑 남편이랑 바톤 터치 하려고 해요. 라면이 나왔어요. 맛있게 먹고 남편이랑 바톤 터치 했어요. 진주는 여전히 잘 자고 있어요. 귀여워. 손자, 이쪽 발도 신겨주세요. 기다려, 기다려. 순서가 있다고요. 우리는 키즈 카페 왔어요. 2시간이나 잤어요. 영유아실에는 거의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저희만 놀고 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한 게 엄청 많다. 키카에서 나와서 커스텀 커피 잠깐 들려가지고 오랜만에 커스텀 커피 먹으려고 해요. 왔는데 이거 먹어보라고 서비스로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커피를 샀는데 오랜만에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엄청 친한 언니가 시그니에 살고 있어서 가깝기도 하고 겸사겸사 지나가는 길에 언니 것도 사서 가져다 주려고 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하늘도 너무 예쁘다. 사실 언니한테 제가 받는 게 훨씬 많고 늘 감사하고 제가 늘 영상에도 말하는 언니인데요. 별거 아니지만 언니가 또 너무 기쁘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서로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언니가 뭐죠? 그 베이글 어디 베이글이죠 오빠? 런던 베이글. 어 런던 베이글 그 귀한 베이글도 사다 주고 2시간 기다렸어. 맞아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언니 생각이 나서 언니 보러 오는 길 이 길마저 설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저녁이에요. 스시. 사실 앞에 라면을 먹었는데 오늘 틈새 라면 가서 먹었잖아요. 남편이 또 비슷하게 맛있게 끓여줬는데 역시 남편이 끓인 게 더 맛있더라고요. 사랑이 담겨서 그런지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은 허겁지겁 먹느라고 영상을 깜빡했어요. 갑자기 스시가 먹고 싶어서 스시를 주문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자, 하나 먹어봐. 이거. 이거 하나 먹어봐. 집어서 입에 쏙 가져가봐. 옳지. 우와. 꿀떡했어? 응. 꿀떡했어. 이거 하나 또. 이거 하나 집어서 쏙 하나씩 봐. 하나씩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하나 드세요. 가지가. 아이스. 맞지. 하나 가지가. 더 또렷또렷해졌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지금 이거 드실까? 이것도. 오늘의 아침이에요. 양배추, 당근, 계란. 케이크. 아침마다 저는 따뜻하게 꼭 마시고 오후에는 모래가가에서 계속 마시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나와서 놀고 꼭 뭐 하셨어요? 그래갖고요. 아주 여보세요.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갔지? 아 이뻐. 너 이뻐. 동생 사랑해. 동생 안아줘. 동생 안아줘. 동생 사랑해. 아 잘했어요. 집을 만들어 보세요.
공주님, 공주님 집을 만들어 보세요. 얼룩말이 있잖아. 얼룩말아 안녕. 얼룩말 나와라. 그거는 선생님 오면 같이 할 거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오면 같이 해요. 우와. 손을 넣었네. 우유 먹었어요. 우유를 먹었어요. 아, 맛있어. 동생도 먹어. 고마워. 누나가 만들어서 얌얌얌얌 먹어. 고마워. 잠시 나왔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드라이브 가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동네 한 바퀴만 돌고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운전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부산도 막 왔다 갔다 왕복도 하고 가서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고 휴게소 들려서 델리만주 먹고 호두과자 먹고 막 그랬었는데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한동안 운전을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운전이 하고 싶어가지고 잠시 나왔어요. 수분 수육 약불에 50분 정도 올려주면 돼. 1kg 기준으로 마트 1kg 2스푼, 구글 소금 1스푼 넣어주면 되는데 1.8kg라서 마트 1스푼 4개, 구글 소금 1스푼 반 했어요. 이제는 중간에 뒤집어줘야 돼. 둘째 이모님이 가져오신 김치는 남편이 만들어준 수육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살자. 이거 떼야지.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안녕. 네. 아빠 사랑해. 아빠 자러 갔다 올게요. 하나 들고 가? 응, 그래, 그게 낫겠어? 그래, 하나 가. 아니야, 띵꼬퐁은 안녕. 네, 안녕. 안녕. 아, 네. 짠, 갑자기 나왔어요.
남편이랑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자는 거 보고 나왔어요. 영화 보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영화관 오니까 그 자체로 그냥 힐링인 것 같아요.